성남사는 신라 문무왕 때인 680년 다마스님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하며 일지문이 없는 아담한 규모의 사찰입니다. 금강루 아래로 들어서면 좌우에 사천왕이 모셔져 있는데 성남사의 분위기와 어울리게 사천왕의 모습이 전혀 무섭지 않고 다정한 할아버지 같은 푸근함에 정감이 갑니다. 그 앞 계단을 지나면 대웅전까지 돌계단이 펼쳐집니다. 성남사가 왠지 모르게 특이하다고 느낀 것은 대웅전으로 향하는 돌계단과 그 좌우에 쌓은 낮은 담장인 듯 싶습니다. 여기 성남사는 도깨비가 출연한다는 이유로 많은 관광객으로 꽤나 시끄러웠던 곳이었으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당시의 전시품들은 한쪽에 마련되어 있고 도깨비 촬영 장소였다는 팻말만이 버티고 있습니다. 영산전은 500나안을 함께 봉하는 것이 특징이며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 있는 표정을 느껴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 앞에 5층 석탑은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며 탑의 부재 일부가 없어진 상태로 세월이 많이 흘러 천년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합니다. 대웅전 앞에 돌계단에 앉아서 무심히 서운산 자락과 돌계단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 풍경에 누구나 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경치만 바라보는 것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무료입니다.